광주의 유익한 소식을 속속 뽑아 알려드리는 광주 속속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주시가 3월부터 5월까지 시립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상반기 문화 강좌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무등 사직 산수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이번 강좌는 한국화, 통기타, 드로잉, 캘리그라피 등 예술 분야는 물론 인문고전, 영어회화까지 1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강료 없이 재료비와 교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수강 신청은 광주광역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문화 강좌 신청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주세요. 광주시가 도심 속 전통누가 키경루에서 풍류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광주시는 전통문화배움터를 상설 운영해 누적문화가 다소 낯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예술 공연을 만끽할 수 있는 광주목 은풍영월도 선보입니다. 또 주변의 근현대 유산 등을 탐방하며 역사를 배우는 희경루 문화마실을 신설할 예정이고요. 하절기에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공연과 각종 체험거리로 새로운 추억을 선사할 빅코일 야행도 만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질도 향상시키기 위해 광주시가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광주 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 배출 시설 4호종 사업장으로 법정 의무 설치 기한이 임박한 5종 신규 사업장, 기존 사업장, 4종 신규 사업장 순으로 우선 지원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90%를 지원받게 되고요.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실환경보장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광주 속속이었습니다.